연말연시 방송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시상식입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어느 채널을 틀더라도 영화, 가요, 드라마 등 각종 분야의 시상식이 나오곤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 유명 시상식들이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일본의 유명 시상식이 한국 가수를 부르지 못한다면 아예 진행도 하지 말라는 여론의 쓴소리를 듣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연말 시상식 중 하나인 홍백 가합전은 매년 12월 31일 그해의 히트곡을 낸 일본 가수들이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대항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요 프로그램이자 시상식입니다. 인기 아이돌 가수를 비롯해 엔카 가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수가 출연하죠. 일본의 슈퍼볼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일본인들조차 큰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수들 사이에선 홍백 가합전에 출연하는 것은 일생의 영광이며 출연 이후 개런티가 단번에 10배 이상 뛴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가수와 팬들은 매년 11월부터 홍백 가합전 출연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출연이 결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홍백 가합전은 그 인기를 증명하듯 오늘날까지도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1963년 81%였으며 작년에는 3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쇼와 시대부터 시작돼 헤이세이 시대를 거쳐 레이와 시대까지 이어진 무려 60년이나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국민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러나 홍백 가합전은 21세기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은 홍팀, 남성은 백팀으로 성별에 따라 팀을 나누며 듀엣의 경우엔 나이나 데뷔 연도에 따라 팀이 갈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에서 앨범을 낸 외국인 가수의 경우 초청받는 일이 극도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조차 넘기 어려운 높은 문턱을 여러 번 뛰어넘으며 홍백 가합전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가수들입니다. 최근의 K-POP 스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년대에 활동했던 조용필, 개은수, 김연자 등 원로 가수들의 이야기죠. 1987년 홍백 가합전에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출연한 조용필을 비롯해 일본에서 원조 한류 붐을 일으킨 개은숙은 7회나 출연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일본인 스태프들을 기절 초풍하게 만든 한국 가수도 있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이정현은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스튜디오로 오라는 홍백 가합전 스태프의 전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그녀는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한복으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에 일본인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출연자들까지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정현은 당시 일본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실력파 가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도 어김없이 홍백 가합전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나 2012년도부터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관계 때문에 5년 동안 홍백 가합전에 한국 가수들이 단 한 명도 초청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 일본에서 전국적 인기를 누리던 한국 아이돌이 넘쳐났는데도 말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연예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출연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일본 언론은 한국 가수들에 대한 온갖 루머와 가십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가요계에서 한국 가수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마저 나왔죠. 그런데 2017년도부터 그 판도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2017년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 피날레까지 장식해버린 것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가수들이 다시 홍백 가합전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은 언제 나오냐는 팬들의 항의에 지친 홍백 가합전 제작진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한국 아이돌을 출연시킨 것이죠. 본격적인 K-POP 붐이 일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매년 거드름을 피우며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 가수들을 대하던 홍백 가합전 스태프들이 바짝 엎드려 제발 출연해달라고 애원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하물며 가수 섭외를 위해 한국도 아닌 유럽까지 직원을 파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 겐다이는 홍배 가합전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화제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BTS의 출연 또한 불발되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홍배 가합전 측이 BTS를 섭외하기 위해 유럽까지 날아가 설득한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강제징용 판결 이후 모든 것이 수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됨에 따라 BTS의 출연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홍배 가합전 출연 여부가 BTS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지만 홍배 가합전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화제성이나 인기, 시청률 면에서 하향세인 이 프로그램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류 아이돌을 섭외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죠.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항상 부르던 일본 가수를 또 불러야 하는 제작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상징이었던 홍배 가합전. 그 위상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또한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홍배 가합전 쇠퇴 이유는 우선 매체와 세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즐겨 찾는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서 홍배 가합전을 검색해보면 이런 댓글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 홍배 가합전을 봐요.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NHK와 같은 지상파 대신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의 변화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BTS가 나오나요? BTS가 안 나온다면 볼 필요가 없죠. 예산 낭비, 보다가 졸고 마는 지루한 프로그램의 대명사. 아무리 기다려도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 가수는 일부러 섭외하지 않는 건가요? 역시나 유행에 뒤처지는 일본 방송계. 출연자 선정 기준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하나도 안 나오네. BTS를 섭외하는데 성공한다면 평생 홍배 가합전을 봐줄 수 있다와 같은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가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홍배 가합전을 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NHK 홍배 가합전은 완전히 끝난 콘텐츠라는 제목의 기사에도 400여 명이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홍배 가합전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수년간 K-POP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아이돌이 출연하지 않는 상황에 탄식하는 일본인도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 가수를 섭외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죄다 퇴짜만 맞고 있는 현실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제작진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불러도 안 가요. 가 바로 최근 한국 가수들과 홍배 가합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홍배 가합전은 차선책으로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그룹 니즈를 2년째 초청하며 한국 아이돌을 기다리는 팬들을 달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HK 관계자는 올해 홍배 가합전에 BTS를 비롯한 한류 아이돌을 섭외하려고 노력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래도 한국과 관련이 있는 니즈를 무대에 세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믿을 건 한국 가수들밖에 없었던 걸까요? 일본 가요계의 자존심이자 72년 전통을 자랑하는 홍배 가합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